저희 동네에 계시는 분께서 32인치 중소기업 커브드 모니터를 한 대 들고 오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화면에 가로줄이 가고 불규칙적으로 떨리는 증상은 액정 불량으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주로 대만 AUO 패널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기업 TV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액정 불량 때문은 아니고 요즘 커브드 모니터 안에 벌레가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 안에 벌레가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날벌레들이 여러 마리가 보이죠. 하단을 봐도 여기저기 꽤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모니터 안쪽으로 벌레가 들어가는 이유는 액정 윗부분이 이렇게 들뜨기 때문인데요. 이건 좀 심하게 많이 벌어졌네요. 거의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생겨 이 안쪽으로 날파리들이 드나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벌레 꺼내는 수리를 진행해 봤는데 이런 커브드 모니터에서 벌레를 꺼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 32인치 커브드 모니터의 액정을 완벽하게 드러내서 이 안에 벌레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실 벌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커브드 모니터의 액정을 드러내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맨 처음 해야 하는 일은 뒷면에 다리를 제거하고 모니터에 박혀있는 모든 나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옆면과 윗면, 하단에 작은 나사가 빼곡하게 박혀있어서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뒷판을 빼줘야 하는데 매우 강하게 붙어있어서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이제 뒷판이 제거되었고 이번엔 패널을 드러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커브드 모니터의 경우는 패널이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지퍼 라이터 연료와 이런 카드가 필요한데요. 꼭 지퍼 라이터 연료가 아니어도 휘발유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액정에 붙은 양면 테이프가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와, 정말 벌레들이 많이 서시겠나 봅니다. 대충 봐도 한 30마리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자식, 손자, 며느리 모두 모여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벌레들이 원래 밝은 불빛을 좋아하니 백라이트가 켜지는 곳으로 모여들었을 테고 LED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로 이곳처럼 지내기 좋을 만한 것이 없었겠죠. 이제 다시 액정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액정 끝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다시 붙인 다음 한 번에 정확하게 위치시켜야겠지만 이건 이미 액정 불량인 관계로 그냥 대충 덮도록 하죠. 오늘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모니터가 커브드라면 손으로 액정 가운데 윗부분을 눌러보셔야 한다는 거죠. 손으로 눌러봐서 액정이 약간이라도 들떠 있다면 당장 스카치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런 현상의 경우는 패널이 좀 더 플렉시하게 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며 양면 테이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과 습기, 자외선, 진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액정이 벌어지게 되면 화질과 선명도도 많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